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멋쟁이 누님과 헌칠한 남동생들이 함께합니다. 너무 헌칠해. 예, 한국 가요계의 여왕 하출아! 가요계 원조 짐승들이죠. 커피! 커피 나왔으면 참 남자들처럼 인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지 이거지. 아니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면 콧구멍이 굉장히 커져요. 알아요? 진짜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53주년쯤 6살 때인데 53주년 6살 때 데뷔하셨어요. 이번 신곡 나왔다고. 신곡은 그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니고 예. 나이아가라. 아, 아, 이 노래 좀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요. 준비하면 완전 그냥 당연히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는 음악 전문 프로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나와서 한출하는 입증 그 실시간 검색 올라갑니다. 아이돌도? 아이돌은 이제 춤을 춰야 되는 거야. 아, 저도 춤을 추고 다녀요. 아, 지금은 어슬렁어슬렁 그러면 생각해요. 계속 하시잖아요. 춤 안 추셨잖아요. 코피엠도 이번에 신곡 내셨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기다렸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미친 거 아니야. 어젯밤 미치려고 작정한 놈들이야. 오늘만 미치도록 달리자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사람들 go crazy. go crazy. go crazy. 오토바이 춤이에요? 오토바이 라이딩 춤인가 봐요. 네. 아니 이 노래가 진짜 방송되면 인기를 끌 것 같아. 왜 그러면 네. 모든 여자들이 그 뒤에 타고 싶어. 아까 제가 그것도 생각했었어요. 그래. 막 장난. 오 뒤에 딱 들어 앞바퀴 확 뚫리고. 깜짝이야. 정말. 지난주까지 이러다 망하겠어요 사연이 이제 3승을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약속하기를 아내하고 아이한테 치킨 한 마리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사주셨어요? 치킨을 안 사줘도 될 정도로 방송 예. 나갈 때 기프티콘으로 와이프 휴대폰에 계속 오더라고요. 친구들이 오고 그리고 명절에 이제 시골 내려가서 부부동반 모임 가면 올 메뉴는 치킨으로. 죽였겠네. 치킨으로. 오늘 이 고민이 4승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겠죠.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고민 제목 똑같아요. 노래 제목이랑. 빨개요. 빨개 현아 씨. 찍어 올려. 찍어 올리는 여자. 빨개요. 20대 여학생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여자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그 노래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현나 아시죠? 아니요. 우리 집엔 현아보다 빨간 게 있어요. 바로 저희 엄마가 만든 밥상이 모조리 빨개요, 빨개요. 아. 매운 걸 무지무지 좋아하셔서 음식이 죄다 빨개요.
음식만 했다 하면 청양고추와 청양고추로 만든 시뻘건 고춧가루를 사정없이 들이붓는데 이건 먹고 죽어보자는 것도 아니고 김치찌개를 한 숟간 먹었을 뿐인데 청양고추를 범벅을 한 닭볶음탕 먹고 화장실을 어찌나 들락날락 거리는지 거기가 아려서 시라는 거 아려서 죽을 뻔했어. 그렇죠 이렇게. 네. 비대 뜨거운 무슨 큰일. 술 먹은 다음 날 속 풀어준다고 북어국을 끓여줬는데 그것도 딸려요. 야 원래 북어국에는 고춧가루 아주 살짝만 넣거나 아주 사정없이 네, 넣어요. 얼큰. 고추만 썰어 넣잖아요. 아니 원래 고추만 썰어 넣잖아요. 그래. 그냥 말하는 평소만 쓰면 해요. 되게 부담되게. 된장찌개도 맵고요. 불고기도 맵고요. 계란말이도 매워요. 계란말이에? 계란말이도 매워요. 고춧가루 넣어요? 계란말이 노래요? 아니 빨개요. 야, 그건 좀 독특한데요. 엄마, 이거 너무 맵잖아. 좀 덜 맵게 해주면 안 돼? 아이고, 우리 딸 얘기는 애기야, 애기. 이게 뭐가 맵다 그래? 우리 딸은 이제 그냥 스프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스프나. 자꾸 이런 식으로 자존심 긁어대실 때는 진짜 짜증 나버린다니까요. 이러다 저 가족들을 위에 구멍이 나는 걸 알지.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엄마, 이러다 딸 죽을 것 같아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예? 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아우 많죠. 좋아하시잖아요 매운 거. 아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매운 거 되게 좋아. 엄청 좋아. 예,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네. 진짜 먹고 싶다. 계속 먹고 얼마나 싶다. 매운지. 예. 자 일단은 그 빨개요 식탁이 과연 어떨지 증거 사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와우. 새빨개다. 맛있겠다. 어머. 와 저 뒤로 봐봐. 반빨개. 고추만 파래.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우리 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으세요. 나와주세요. 달려 내려오고. 자, 음식이 어떻길래 진짜 어떻게 매운지. 네, 원래 엄마 음식이 조금 매웠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작년부터 텃밭에서 청양고추를 재배했거든요. 아, 집 앞에 집 앞. 그거를 재배하고 집에서 직접 말려요. 그리고 직접 말려요. 기계가 있는데 그것도 냄새 엄청 심해요. 기계로 말려요? 네, 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말리시. 그렇게 냄새가 맵거든요. 근데 그 고춧가루를 다 요리마다 넣으니까. 와, 엄마가 매운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매운 게 맛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매워야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매워야 맛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호프집을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닭발같이 진짜 매운 거는 고춧가루를 하도 뿌리니까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도 이렇게 매우면 나오는 그 기침을. 근데 다른 것도 다. 다른 거. 그쵸. 콩나물국. 근데 저는 늘 그냥 그렇게 몇 개. 그 빨간 줄 알았어요. 콩나물국이나 그 북어국. 아 원래 빨간 줄 알고 사는 거야. 그렇죠. 저희는 이제 국이나 찌개를 할 때는 어쨌든 육수를 청양고추를 우려내요. 아. 네, 그러니까 다 육수가. 아니 미역국 같은 것도요? 네, 육수는 미역국도? 다 넣어요. 조금씩은. 네. 베이스가 베이스가 맵네요.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먹다 보니까 잘 먹어요. 대충 몇 살 때부터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매운 거를. 그런 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 이유식이나 근유에다. 근유에다. 보통 사람이니까 아 매운 걸 좀 먹는다는 사람이 뭐 한 뭐 예를 들면 평균을 따지자면 한 50이라고 네. 치면 보통 50이면 저는 한 6, 70? 친구들도 작작 먹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작작 찾아 먹어요. 작작 먹어라. 그러니까 워낙 집에서 그 정도 먹으니까. 단련이 됐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저희 집은 이제 보통 80, 90? 응. 그거를 삼시세끼 먹으니까. 자, 그렇죠, 그렇죠. 우리 빨개요 엄마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안에. 엄마, 안녕하세요. 어떡 빨개요. 안녕하세요. 어떡 빨개요. 아이고. 빨갛고 맵다 그러는데 어머니 음식이 그렇게 진짜 매워요? 아니요 보통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집보다는 약간은 매워요. 서희 입맛이 좀 여리기는 해요. 아... 좀 여려요. 어머니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엄청 좋아하죠. 그 좋아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 어르신네들이랑 이제
밭에서 참을 먹는데 고추장에 청양고추를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물을 말아갖고 이렇게 밥 먹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양고추 그냥 그거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네. 진짜 매운 거 먹을 때 행복한 게요. 그럼요. 청양고추 먹고 막 맵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국물 막 먹으면 탁 막 더. 아, 그럼 죽지. 그럼 죽지. 그러면 죽어요. 아까 비대물도 뜨거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름 즐기거든요. 아, 이거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어머니? 식사 어떻게 평소에? 아, 떡볶이 같은 거 혹시 네. 집에서 해 드세요? 하죠. 어떻게 해요? 예. 떡볶이는 이제 고추장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네. 두 명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넣어봐요, 두 명? 예. 떡볶이 한 뭐 저기 15개? 예. 고추장 한 숟갈? 예. 고춧가루 한 숟갈? 예. 청양고추 송송송 썰어서 몇 개, 두 개? 몇 개, 몇 개? 어머니, 이렇게... 미영자 씨가 물어본 거예요. 15개가 예. 어떻게 2인분입니까? 15개는 몇 인분이에요? 몇 인분이에요? 5인분이에요? 그냥 입만 가셔도 가시는 거예요. 미역국에 넣어요? 미역국에 넣어요. 맛있어요. 지금 고기가 고소하잖아요. 네. 고추를 칼집을 쏭쏭 넣는 거야. 칼집을 그, 그런 거야? 칼집을 쏭쏭 넣어갖고 딱딱한 거. 고기의 고소한 맛이랑 응? 네. 그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갖고 진짜 맛있어. 진짜? 한번 해보셔요. 아시는 분이세요? 진짜 아는 분 같아. 반가워, 엄마. 야, 되게 궁금하네요. 아니, 지금 보니까 청양고추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설마 계란 후라이는 안 넣죠? 계란 후라이는 저기 쏭쏭쏭쏭 썰어서 넣죠. 계란 후라이에요? 아니,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계란 후라이는 안 넣죠. 말이에도 넣어? 그럼 계란찜에는? 계란찜에도 쏭쏭 썰어서 넣죠. 그놈의 쏭쏭쏭을 아주 뭔 쏭쏭쏭을 아주 먹을 때 아삭아삭 거리면서 속탈이 안 났어요? 속탈이 안 난. 나죠. 나죠. 어머니도? 어머니도? 그러면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어머니도 쓰라려? 당연하지. 엄청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화장실 가면 쓰라리지. 예. 그래도? 근데도 먹는 즐거움이 더 큰 거야. 아, 다른 가족들 아버지나 여기 우리는 아, 모두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아. 서희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 딸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왜 여기 와갖고 여기 제목이 뭐야? 고민이라고 나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옆에 아들 잠깐만 마이크 좀. 아들 바지도 빨개.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빨간 바지 입은 사람 아니 엄마 음식 엄마 음식 어때요? 아니면 음식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안 매워요? 매운 게 없으면 그냥 청양고추 항상 아, 그럼, 두 세 개씩 찍어 다른 집에 가면 아, 네, 항상 이렇게 먹었지. 먹으면 음식이 안 매워서 맛이 없겠네? 아 그럼 그냥 먹죠. 그냥 잘 먹는 사람이구나. 정말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제 3자가 좀 봐야 돼요. 어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예요. 아, 이모예요. 네. 네. 이모님이 보시기 어때요? 댁에 아, 가서 식사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입안이 얼렁할 정도로 매워요. 아, 요즘 시중에 나오는 떡볶이라든지 예, 또 예. 불닭 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세 끼를 그냥 그렇게 몇 끼를 먹어요. 아,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게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런 고민은 먹어봐야 사실 맛을 딱 그렇죠. 봐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딸이 먹어보자. 이상한 건가 뭐 엄마가 예. 좀 너무 심한 건가. 예, 어머님이 직접 어머니의 음식을. 근데 나는 다들 한상 차려서 오셨어요.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아, 냄새는 너무 좋아. 살라포르다.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얼마나 매운지 먹어봐야지.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설명 좀 이쪽부터. 자. 요거는 북어국이에요. 요거는 북어국이에요. 북어국인데 빨개. 북어국인데 빨개. 요거는 북어국이에요. 북어국인데 빨개. 북어국인데 빨개. 북어국 육개장 같은 육개장. 육개장 아니고요. 아, 북어국인데. 매운 냄새가 이렇게 캄캄하게 납니다. 자, 일단 북어국부터 한번 살짝 먹어보자, 먹어보자. 조금씩 드셔보세요. 진짜로. 북어국 맞죠? 야, 난 매운 거 너무 좋아. 저쪽 팀도 예. 자, 북어국 드셔보세요. 네. 사촌 선생님 한번 좀. 국물만 더 주세요. 와, 같이 먹다뇨. 어우, 냄새가. 거짓말, 여기까지 왔는데 냄새 확 나. 매운 매워요. 냄새. 매워요. 매워? 매운 냄새.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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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매워? 아니, 잘 드시잖아요, 태민 씨. 아, 저 매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운 거 좋아하는 남자도 손 들어봐봐요, 진짜. 아, 매운 걸 좋아하긴 하는데. 우영 씨는 잘 먹으면 좋겠다. 저는 매운 걸 못 먹는데 한 번. 저는 매운 걸 못 먹는데 한 번 먹어볼게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너무 매워. 맛있다. 맛있어, 난 좋아하니까. 아니, 이게 맛있는데 이게 삼시세끼면. 난리 나. 땀나, 땀나.
나. 나 너무 맛있어. 아, 저 진짜 매운 걸 못 먹거든요. 아, 맛있다. 이거 따님 고민 될 것 같아요. 나 너무 맛있어. 아닌데. 아, 저 진짜 매운 걸 못 먹거든요. 맛있다. 이거 따님 고민 될 것 같아요. 야, 매워. 형님 이거 매워? 방송 나온다고 쓰기 안 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저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매워. 아니, 이게 삼시세끼면 진짜 문제예요. 이거 삼시세끼면 100% 똥꼬 나는 거예요. 아, 진짜 똥꼬 쓰라일 것 같아, 완전. 아니, 이 어떤 맛이냐면 왜 그런 집 있잖아요. 땀나는 거 봐, 왜 이렇게 진짜 매워서 유명한 집 있잖아요. 와, 그런 집 있잖아요. 아, 근데. 어떤 맛이냐면 왜 그런 집 있잖아요. 땀나는 거 봐, 왜 이렇게 진짜 매워서 유명한 집 있잖아요. 와, 그런 집 있잖아요. 태어나서 일단 무겁고 처음 먹어버려. 야, 근데 이거는. 너무 맵다. 자, 두 번째 거는요. 이건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 와. 아, 이거 맛있어 보인다, 근데. 김치찌개. 와. 아, 이거 맛있어 보인다, 근데. 아, 이거 맛있어 보인다, 근데. 맛있어 보여. 김치찌개. 이걸 어떻게 요리하십니까, 오늘? 자. 잠시 후에 여러분도 맛볼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선수야, 네. 먹을 거 못 드시면 드시지 마세요. 다 드셔보세요. 태희야, 딱지 봐봐. 딱지 봐봐. 원종기 나라 봐. 야, 진짜 나도 봐봐. 우리 땀 나는 거 한번 즐겨보자고. 어우, 매운데. 아, 뭔가 국물만 먹고. 매워. 이것도 매워. 하준님. 왜? 아우, 맵네. 매워. 이 정도 매워. 아니. 하준님 어떠세요, 지금? 아우, 너무 매워. 불이 나는 것 같아, 목에서. 매워. 가수들을 이렇게 맵게 먹으면 안 되죠? 안 돼. 아우,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여기 닭발. 닭발. 여러분 보시죠. 이거는 이제 뭐예요? 여기 있는 거.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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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맛있겠다. 닭발! 오! 아, 맛있겠다. 뼈 없는 닭발. 뼈가 없어. 어머니 묻혀놓은 거예요? 예. 먹어보면 돼요, 그냥? 젓가락으로 드시면 돼요. 야, 오면 돼요, 그냥.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드시면 돼요. 야, 오면 돼요, 그냥.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하나씩. 땀 너무 난다. 필요 없어요, 언니 그냥. 들어서. 여기 매워가 안 돼. 오징어채를 먹어봐야 돼. 없어요. 한 번은 먹겠는데, 어머니 이게. 이게 한 끼만. 세 끼만 이렇게 먹어도 대절할 것 같아. 한 번은 이렇게. 야, 오징어 제가 씹을수록 조금씩 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씹을수록 조금씩 계속 매워져. 나 오징어 채 먹고 이렇게 입이 아려보기 또 처음이네. 원래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최고의 그 도시락 반찬 중학생 때 오징어 채잖아요. 이 오징어 채는 학생들이 먹기는 그럼요. 좀 힘들어요. 노는 학생들 빼고는. 네. 이거 한번 묻혀보시면 골뱅이 묻힌 다음에 이 자리에서 골뱅이를 어머니가 원래대로 한번 묻혀볼게요. 담아주세요. 너무 세게 쌓여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래 가요. 매워요. 얼른해. 내 느낌 있어요. 매일 똥꼬도 그렇다. 저기 어르신은 우리 저기 하지 마. 안 드신대. 자, 이제 이쪽에 우리 준비한 좀 먹어보세요. 마지막이 화룡점정이 이제 골뱅이 묻히면.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냐. 저희가 우리를 덜어서 드릴까? 좀 갖다 드릴까? 자, 북어국. 이게 북어국이에요. 매운 거 진짜 못 드세요? 나는 못 드리고 한. 예. 못 먹을 정도로 매워. 어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따님이 사실 고민이잖아요. 엄마 이 빨간 밥상 매운 것 때문에 고민인데 딸의 마음 좀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자, 그럼 일단 상 치우고 어머님 자리를 보실게요. 네, 매운 엄마. 네. 너무 매워요, 근데 진짜.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 딸이 좀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안녕하세요까지 나올 정도면 매운 걸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우리 먹는 거는 아이들,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니까 그대로 하고 이제 서희가 먹을 수 있게끔 또 저기 안 맵게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딸인데.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지가 해먹어야지. 지가 해먹어야지. 근데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 매운 거 먹고 혹시 탈락해 보세요.
저는 근데 먹을 때마다 속은 쓰리죠. 그리고 이제 밤마다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아니, 어머니도 쓰리는데 그러니까, 안 싫으겠어, 쓰리죠. 저도 그런데 가족들도 이제 매운 걸 좋아하지만 이제 증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 쓰려하고 이제 아파하고 이러는데도 그러면서도. 그걸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니까. 아니, 아무래도 건강 그 진단 받자, 검진 받아보셨어요? 네. 그래도 그래요? 건강해요. 위 괜찮대요? 그럼요. 먹는데 우리 이 먹는 즐거움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좀 지나친 거죠. 아들은 어때요? 그 매운 거 먹으면 먹을 땐 좋지만 어때요? 먹는 게 맛있으니까. 저분은 먹는 걸 좋아하는 분. 안녕하세요. 연구 결과 당신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이제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운 거 조금 줄이면서 좀 덜 짜게 먹고 덜 맵게 조금씩 줄여나갔으면 좋겠어. 네. 자, 먼저 중케이부터. 네. 고민이죠, 고민. 고민입니다. 일단은 너무 매워요. 지금 정신이 없어. 아, 저도 고민이에요. 저는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고민일 것 같아요. 이분의 입장에서 이게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네, 미친 분야가 104. 3. 자, 눌러주세요. 2. 1. 됐습니다. 딸한테 하신 말씀 좀 한마디. 우리가 지금 먹는 즐거움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니가는 차츰차츰 줄여보기는 하겠지만 당분간은 더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딸한테 얘기하세요. 딸한테. 우리 딸님. 네. 앞으로 쭉 조금씩 드릴게요. 결과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왔지? 결과 보여주세요. 첫 자리 9. 100. 100을 넘어갔어. 119. 109. 넘어가려면 139 해야 되는데. 109. 129. 109 해야 되는데. 109. 129. 109. 미친 거 아니야. 2PM에 신곡으로 갔네요. 미친 거 아니야. 네, 미친 거 아니야. 네. 참 이 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긴 많아요. 많이 써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누나한테? 미친 거야? 안녕하세요. 아 정말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사는 게 사는 거 같 사는 거 같지 않다니까요. 대사를 씹어 미친 거 아니야? 아 왜냐면 어제도 봤어. 가라. 정의합이. 아 열심히 이제 경상도 분이에요. 아, 제대로 해줘요 여자답게. 아, 나온다 나온다. 연기 못하는 신동엽. 지금 네 저 여자 봤나? 저 여자 봤나? 네 저 여자한테 관심 있나? 미친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지금 네 저 여자 봤나? 아니 지금 네 제작 쳐다봤나니? 너 왜 보는데? 네 저 여자한테 관심 있나? 그럴 거면 나를 네 왜 만나는데? 왜 만나냐고! 제 여친은 진짜 매일 이런 생쇼를 하고 있는데요. 저 하늘의 맹세고 다른 여자들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여자들이랑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카페에 가도 늘 저보고 벽을 보고 벽을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야, 미치겠다 야. 진짜? 야, 네 요즘 연락하는 여자들 있나? 걔들 보라 다 지워라 알았나? 여자하고 남자 사이 친구 없다 절대 연락하지 말 알았나? 이제 제 폰엔 여자 번호라고는 엄마밖에 없거든요. 엄마 번호 지워야 돼. 그런데도 뭐가 불안한지 제 폰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데요. 한 번은요 제 친구가 야 오랜만에 오늘 저녁 시간 어때? 나 오늘 못 나가는데 미안. 제 친구한테 온 문자에 저인 척하고 단문을 이런 식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싹 지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확인했을 때 친구한테 문자가 야 너 오늘 저녁 어때? 그러면 나 오늘 못 가 이렇게 여친이 아니 이거 다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 왜 여자도 모자라 남자친구들까지 죄다 끌어놓냐고요. 심지어 회식날이었어요. 회식날. 근데 글쎄 회식을 한창 하고 있는데 창밖에 여친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여자들은 술 먹는 거 절대 안 된다이. 여자들 앞에 앉는 것도 안 되고 여자들은 말하는 것도 안 된다. 네 여기서 서서 딱 서서 기다릴 테니까 한 시간만 있다 나온다 알았지? 정말 오해하실까 봐 말하는데 사귄 지 1년 반 동안 여자라고는 제 여친밖에 몰랐고요. 솔직히 저 키도 작고 얼굴도 좀 부정적이에요.
예, 본인이. 아, 정말 왜 이러는지 진짜 제 여친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뭔가 집착을, 그 사람이건 사물이건. 저는 약간 주위가 깨끗한 걸 좋아해요. 아. 숙소 생활할 때 제가 항상 멤버들한테 약간 잔소리하는 엄마 같은. 청소에 집착하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남자 여섯 명이서 살아보는 것도 이제 저는 데뷔하면서 처음이었으니까. 예. 막 항상 여자랑 몇 명까지 살아요? 아니, 남자 여섯 명은 처음이라니까. 네. 일단 네. 고민의 그렇죠. 주인공 네.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부담적이라고 보여요. 귀여워. 괜찮으세요? 왜 집착하는 거야? 왜 집착하는 거야? 아니 근데 뭐 저는 키도 작고 사실 얼굴 별로예요 뭐 이렇게 본인은 썼지만 얼굴은 긍정적이네. 보면은 귀여워. 긍정적이야. 귀엽긴 한데 그 정도로 집착하고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여친은 왜 이렇게 불안해요? 저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여자친구를 이제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몸무게가 이제 58kg였거든요. 본인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몸무게가 지금 74kg까지 70몇이요? 74kg까지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이제 나도 이제 좀 살 좀 빼고 운동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 한번 하고 싶어서 하니까 살 절대 빼지 말라면서 혹시 다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심각하게? 심각하게? 네. 아니 이럴 때는 모든 여자들은 가만 있어봐 저 남자가 좀 바람기가 좀 있나? 아니 아니면 뭐 한번 걸린 적 있어요? 바람기가 그래, 걸렸다거나 뭐라도는. 뭔가 아니, 계기가 있어야지 이러지 이유 그런 경우가 안 걸렸는데도 그래? 안 걸렸어요? 네. 안 걸렸어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다행이다 안 걸렸는데 아직까지 안 걸렸어요 아, 그런 적이 없었던 거죠, 그죠? 안 걸린 네, 게 없어요, 아니라.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제 아, 여자친구가 이제 그런 이유가 사랑과 전쟁이라는. 네, 예. 그거 많이 보는구나. 예. 예. 그래서 그거를 1화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보면서 이제 저한테 너도 결혼해서 저렇게 할 거냐고. 오. 아니 너무 앞서 나간다. 결혼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 예전에 사귄 지 2주 됐는데. 여자친구가 친한 여자애가 있냐고 이렇게 한번 이제 물어봤는데 여자친구가 두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핸드폰에 모든 여자분을 다 지웠어요. 이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후배 중에 이름이 손주영이라는 남자? 네 남자 이제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번호가 없는 거예요. 왜 지웠냐고 물어보니까 여자 아니냐면서 확인시켜 달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 주영이를? 네, 주영이한테 연락해서 스피커폰. 네, 그걸 해서 이제 들으니까 너무 친절하다. 그때 이제 아, 둘이 그럼 안 싸워요?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고 제가 헤어지자라고 했어요. 여러 번 많이 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고친다고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또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여자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자친구가 한 말 사실이에요? 네.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고? 그냥 제 눈에는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이 좋은데요? 제 이상형이 좀 입술이 큰 남자인데 근데 제 남자친구는 입술이 좀 이쁘게 큰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입술이 이쁘게 크다? 네, 호감가는 두꺼비상 같이 생겼대요. 아니, 지금 오늘 2PM이고 진짜 잘생긴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잘생긴 그 스타일이 나왔는데 어때요? 이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어때요? 남자친구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더 잘생겨. 왜 이렇게 여자가 주변에 막 꼬이는 걸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맞아. 네, 없어요. 그냥 미리 방지하려고 바람 필까 봐. 아, 그러니까 주위에 여자 꼬이는 것도 본 적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연애 초반에 이제 남자친구 폰을 뒤지다가 이제 아는 여자한테 그냥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보낸 거예요. 뭐나? 남자친구가. 뭐나?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주위 형이? 아니요. 주영인 것 같은데. 주영이. 아니 이거 들어봐야 돼. 잘못한 거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거야? 이제 친구가 장난 삼아서 괜히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네. 곤란하게 만들려고 장난으로 한 거다. 친구가. 네. 장난 친구구나.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그 보낸 상대방은 누구예요? 상대방 대상이 누구예요? 학교 여자애. 여자애 학교 여자애인데 친구가 직급 계획을 한 거구나. 저는
남자랑 여자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였다가 사귄 커플도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랑 남자랑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나는 저 여자 친구 말에 동감을 한다. 남녀관계인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이성 간에 친구는 있을 수 없다. 없는데요? 다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 안 시킬게요! 지금 친구가 될 수 있다. 남자분들은 남자분들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계속 아니 그럼 친구가 될 수 있다, 있다. 맞아, 있다. 그게 더 나아요. 친구 있을 수 있다. 거 봐요,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네. 혹시 솔직히 우리 예전에는 그냥 친구였다. 저기 마이크 좀. 진짜 근데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요. 오빠의 여자친구 상담을 해주다가 빼줬어요? 아 그러면 지금 본인도 이성 간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아니 쉽지 않다고 했는데 왜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친한 뭐 친구로 지내다가 사귀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 나는 그런 경우가 왜 없냐 한 번. 이분 보니까 어디가 매력적이에요? 갑자기? 제 스타일은 아니래요. 네. 아 되게 재밌게 대답하신다. 여자친구 왔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네. 아니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면 점점 마음이 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기분이 안 좋아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잘생겼어도 본인 스타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냥 그 말이 기분이 확 나빠요? 네 잘생겼는데 아니라고 하니. 잘생겼다고요? 아 근데 남자친구가 지금 여기 나온 이유는 여자친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 직업이 수영 강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쁘고 다 몸매도 느슨하시고 또 스킨십도 많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해서 제가 남자친구 수영반을 회원으로 끊어서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네. 더 크게 찬찬히 자세히 얘기해봐요. 그래서 와 이거 아니 이거 사람과 전쟁 아니에요? 와. 그러면 항상 30분 전에 들어가서 이제 앞반에 어떤 여자 회원이 있나 확인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수영 복습하는 척 하면서 뒷반 여자 회원도 항상 확인해요. 네. 그 확인해봤더니 뭔가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슬리면 일 마치고 얘기하죠. 저 회원 누구냐. 그건... 저 회원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네, 그래. 이따 질문. 네. 어떻게 교육을 하는데 말을 안 하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 일 끝나고. 어떤 점이 거슬려요? 이제 평양이나 저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남자친구가 은근슬쩍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고 이제 뒤에서 잡아주는 자세. 아, 수영장에 그렇게 이쁜 회원들도 오죠? 있겠죠. 그 중에서 제 여자친구가 가장 이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네. 정말 여자친구가 말한 것처럼 네. 수영장에서 정말 회원들의 가슴을 살짝 본 적도 있어요? 아니요, 절대 없어요. 본인과 보려고 하는 자연스럽게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저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뒤에서 허리를 이렇게 예. 잡아주고 배영은요? 배영은 잡아줘야 되나요? 비척으로 잡아줘야 되나요? 옆에 와서 이렇게 잡아주고 뭐 그런 것도 안 봤어요, 제발 좀 그만해요. 안 봤어요. 내가 볼 땐 분명히 봤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럼 본인은 남자 수영복 입은 모습 보면 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관심 그래?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대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제일 이쁘대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약간 그게 신경 쓰이는 회원이 있었어요? 이제 수영할 때 쉬는 시간에 제 남자친구 수영복 머리가 좀 삐져났어요. 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고. 어머. 그분 미용사일 수도 있어요. 직업병.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또 야렸어요. 또 야렸어요. 야렸어. 사투리 쪽이라서 정말 기분 나쁠 때 쳐다보는 순간 야렸어. 아니 근데 오늘 수영 강습을 받고 계신 분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스킨십 있잖아요. 예.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야리고 있어요? 예, 뒤에서. 진짜로? 예, 뒤에서 이렇게 막 친하고 이렇게 막 친하고 이러고 보고 있어요. 진짜요? 예. 계속? 어, 부담스러워서 어떡해. 그럼 안 갈 거. 아까 제 머리 이렇게 만져줬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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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은 삐진머리. 한 시간 내내 정말 짜증난다. 또 막 18 막. 18? 아니 근데 이 주인공이 수영장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아니요? 딱? 없어요. 예? 지금 딱? 아니요? 없어요. 예? 너무 정색하신다? 아니요! 고민 해결인데? 예. 고민 해결!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언니 봤죠? 우리 쌤 머리 만지는 거 봤죠? 그러면서 주저앉아갖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오.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아, 그럼 회원들끼리도 좀 수근거려요, 뒤에서 솔직히? 아, 그럼요. 너무 심하다, 저 병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자, 바로 옆에 분은 친구예요, 그렇죠? 솔직히, 뭐 인기 많아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까지? 옆에서 볼 때 어떤 수준이에요? 거의 그냥 감금 수준이죠. 감금? 네네. 집에 있으면 못 나가게 하고 또 벽에 걸려있는 시계 30분마다 30분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고. 친구로서 솔직히 한번 친구한테 얘기해봤어요? 야, 너 왜 만나냐? 이렇게 했지. 그래. 이렇게 했지. 그래, 진짜. 그렇게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랬지. 아, 해봤어요. 뭐래요? 했는데 뭘 했어요? 별말 안 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싫다 하다가도 그냥 맨날 만나고 있고. 그러면은 친구의 여자친구니까 내 친구가 정말 힘들어한다. 조금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 무서워요? 이러면 원래 친구 사이가 멀어지거든요. 이러면은 본인은요 여자 친구 때문에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직장에서 일도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저 여자 친구하고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형들 여자친구가 형들 표정 봐봐. 고양이 형이 죽는 거 아니 그럼 고양이 형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만난 거예요 계속? 네. 아이고야. 본인이 되게 심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집착이 심하다. 원래 사랑하면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아닌데 이 남자친구가 첫 남자친구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 남자한테도 그랬어요? 전 남자친구 똑같이 했어요? 네. 근데 이거보단 좀 덜. 덜했어. 그 전전 남자친구. 근데 왜 헤어졌어요? 전전 남자친구. 원래 아니랬는데 네. 전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과분한 여자라고 헤어지대요. 과분한 여자라고? 네네. 남자친구 다 그래 맨날 이렇게. 그래서 너는 나한테 과해. 이제 며칠 뒤에 SNS로 보니까 양다리였던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그때부터 못 믿었어요. 아니 근데 몇 번 헤어지자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이유는 뭐야? 잡고 싶으니까. 다시 안 그래야지. 네.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다시 안 그래. 전투적으로 지금 하지 지금 전투적이야. 전투 왔어. 우리 우왕이 화났어. 진짜 궁금한 건 헤어지겠다고 했는데 다시 했잖아요. 네. 왜 안 해줬어요? 이제 정말 안 그러겠다고 저는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계속 믿었어요. 진짜 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집착하는 것만 빼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네. 오, 오케이. 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그렇게 궁금해요? 뭘 했는지? 다? 그냥 다 궁금해요. 다 궁금해. 혹시 하는 일이 없나? 응, 언니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니 남자친구가 직장인 것 같아. 아 지금 휴학 내고 남자친구 집 5분 거리에서 일하고 있어. 아 남자친구 때문에 거리에서 일하고 있대. 와, 일부러 진짜? 5분 거리에서 일하는 거야? 네. 아. 수영 가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 그 제일 황당하고 정말 좀 이해가 안 갔을 때는 언제예요? 제가 이제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절대 안 된다면서 이제 거기 가면 또 다른 여자들 보고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냐면서 이제 결국 여자친구가 따라왔어요. 어디로? 같이 호주로. 호주로? 네. 호주로. 네, 그래서 호주로 같이 따라와서 이제 세다. 근데 네, 이제 커플들 같이 써줄 수 있는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일도 못 구하고 거기서 계속 싸우다가 이제 3개월 만에 싸우러 호주 간 거야, 그러면?
남자친구 때문에 쫓아간다 할 때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미쳤다고? 학교 휴학까지 내 곡 따라갔거든요. 바람 필까 봐. 당연히 부모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저기 그러면 데이트할 때 돈은 어떻게 좀 잘 쓰는 편이에요? 아니면 여자친구도 많이 좀 부담을 해요? 거의 여자친구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귀는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에이, 돈을 다 쓰고 있구만. 아니가 이해가 간다.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너야 집착을 더해. 맘대로 해, 맘대로 해. 접착해, 접착해. 자, 일부러 잘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갑자기 뭐 저로 다 쏠리지? 그러니까! 여자인 이렇게 계산대 그런 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캐셔가 여자라? 그건 너무 오해했어. 물어볼게. 정말 남자친구가 말한 것처럼 캐셔가 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하는 거예요? 네, 남자는. 그 남자는 남자는 갑자기 또 다시 이쪽으로. 다시. 아니 남자면. 남자면. 와. 남자면 제가 계산하죠. 왜? 그, 남자친구는 일단 여자랑 눈만 그러니까 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공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네. 왜 여자친구분은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계산하는 거죠. 여기 계산이잖아.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이에 눈이 맞을 것 같아요? 네. 38,000원이요? 어머! 왜 이럴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야. 그게 왜 주인공은 안 되고 자기네 아, 용납이 되냐고요. 아, 지금 솔직히 알아서 좋아한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남자친구가 한눈 팔까 봐 걱정되는 것보다는 다른 여자들이 우리 남자친구를 가만 놔두진 않을 것이다. 약간 그런 게 있죠? 둘 다요. 둘 다. 근데 1년 반 동안 가만 놔둔 것 같은데 다른 여자분은. 아니 그럼 여자분들 여기 다, 여기 뭐 좋아 마음에 들어요? 아 야, 그것도 너무 차갑잖아. 어이없어요. 그래. 아니 남자친구가 충분히 귀여워요. 근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막 좋아하는 자,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한번 객관적으로 이런 여자친구라면은 나 같으면 난 무조건 헤어지겠다. 언외로 한번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150명 하겠다. 예, 예. 4, 3, 2, 2, 1, 그만. 내가 볼 땐 다 눌렀을 것 같아. 만장일 칠 것 같아. 이건 안 누른 분들은 인터뷰해서. 아, 진짜. 안 누른 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절대 인터뷰를 안 해. 자, 15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이건 그냥 헤어져야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자, 결과 보여주세요. 몇 명이야? 147인가 보다. 몇 명이에요? 137. 137. 집착분이 13명 계시네요. 13분 집착동호회에 계신 분들. 13명은 인정을 하는 거네. 이럴 수 있다. 이 13분 중에 그냥 안 누르면 약간 눈치 보일까 봐 누르는 연기하는 분 저 한번 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누르는 척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겠죠. 네. 상관없다? 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싫어하는데 이게 사랑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자친구가 생각하는 사랑이 뭐야? 그냥 관심 가져주고 항상 연락하는 거? 여자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이 방송 나가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리 둘이 사이도 다 이제 알 텐데 의심 같은 것도 이제 좀 그만하고 이제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돈을 써! 써요. 알겠습니다. 자, 스위치.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이다? 고민이다. 자, 태견.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 의외인데? 아까 그 13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집착남. 네,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마음의 상태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심리치료나 아니 뭔가 이런 좀 치료를 뭔가... 해보라. 그럼 태견의 여자친구가 이렇다면 태견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헤어지죠. 헤어지죠. 저 같으면 헤어졌어요. 아니 헤어지죠. 다 눌러놓고 그래? 너무 웃기다. 143명 눌러놓고 저는 헤어지죠. 어머! 진짜. 저는 그래도 고민이라고 하고 싶어요. 준케이는 고민이에요? 고민이 아니에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랑을 지키고 싶으면은 정말 좀 마음가짐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자, 이 사연이 정말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야, 이거 잘하고 있네. 27표가 비밀대입니다, 이제. 예. 자, 5, 4, 4, 3, 2, 1. 됐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 이제까지 일을 왔으니까 줄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줄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네가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어이구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 보여주세요. 130? 120? 130 아니면 120이네. 140! 140 갑니까? 가자, 가자. 40까지 아니고 30이면 미친 거 아니야? 아! 자, 이렇게 해서 미친 거 아니야가 새로운 우승석에 자리합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찍어 올리는 여자. 아, 30대 남자분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남자입니다. 맛집을 찾거나 상품 후기를 볼 때 블로그 많이들 보시죠? 요즘은 뭐 블로그가 요즘 대세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전 블로그에 불자만 들어도 아, 그래요? 제 아내가요, 블로그에 아주 단단히 미쳤거든요. 하루는 아내가 치즈라면을 끓여준다는 겁니다. 자기야, 블로그에 올리게 사진 좀 예쁘게 찍어줘. 전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일단 큰 접시에 라면, 치즈, 달걀이 담겨있는 재료들을 찍고요. 냄비에 물 따르는 거 찍고요. 그리고 물 끓는 거 찍고요. 그리고 면 넣고 찍고요. 스프 넣고 찍고요. 계란 넣고 찍고요. 위, 아래, 옆 찍고요. 계속 찍어댔습니다. 아니, 어? 여보, 이젠 됐지? 어? 야, 라면 불겠다. 어? 얼른 먹자. 안 돼, 여보! 밥 한 숟가락에 라면 올려서 찍어야지. 아니, 라면 하나 먹는데. 아니, 40분이 걸렸어요. 먹기 시작하는데? 응, 먹는데. 다 풀었지. 시작하는데. 맨날 식어서 탱탱 부른 라면만 먹는데요. 꼬들거리는 라면 한번 먹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몇 년 전에 제주도로 생애 첫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아니, 아침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관광을 하고 저녁에 호텔에 도착을 했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지려는 순간. 어머, 안 돼, 자기야, 자기야. 블로그에 호텔 정보 올릴 거니까 사진 찍기 전에 침대에 올라가지 마. 그리고 전 또 아내가 시키는 대로 호텔 외경. 그리고 로비. 어우, 다 찍는 거야? 중요하죠. 객실. 거기다가 수건 개수, 오. 믹스 두 개 있는 것까지 장장 한 시간을 거쳐서 호텔 사진을 쫙 찍어야 됐습니다. 저희 주말은 어떤 줄 아세요? 놀라워요. 하루 웬종일 맛집 탐방을 하는데요. 운전하랴, 두 애들을 보랴, 사진 찍으랴. 밤에 완전히 파김치가 돼버린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저 요즘 너무너무 지칩니다. 응? 아내를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세요. 예.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정말 블로그를 그렇게 심하게 해요? 정말 미쳐있어요. 정말 블로그에 아기 사진이나 뭐 음식 레시피, 뭐 제품 후기, 뭐 맛집 리스트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초고도 하루에 한두 개는 꼭 올리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한두 개? 아니 블로그 좀 해봐서 알면 하루에 한두 개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올리냐가 다른 거지. 이게 많이 돈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그냥 거야? 피자가 배달이 와요. 상자를 두고 찍고 찍고 찍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찍고가 지금 사진 지금 나온 피자가 나왔어요. 네. 지금 아내가 찍은 거예요, 저거? 네, 찍어요. 뚜껑을 열어서 찍고. 정말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상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먹어야 되는데 찍는 거야? 그때 보고만 먹어서. 이때 또 크로즈 업해서 그래 이렇게 피자 같은 게 오면은 토핑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클로즈 업해서 찍는 거 당겨준 거. 이게 너무 맛있다. 중요하죠. 이거 클로즈업해서 또 찍고. 네. 네, 찍어. 그다음에 또 찍어요? 또 찍어야죠. 아, 한 조각을 빼야 돼. 알아오는구나. 뭘 알아요. 이거 왜 피자 피자. 한 조각을 떼서 찍어요. 또 찍고. 찍고. 치즈 늘어나는 거 찍지 않아 또? 어? 맞아요. 있어요? 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와! 이게
그 피자 광고 같은 데 보면 꼭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치즈 저거 사실 저희가 피자 광고를 해봐서 아는데 오히려 광고 찍을 땐 치즈를 더 많이 넣어요, 일부러. 그럼요. 그렇게까지 안 되죠. 쫙 하게 하는데 그걸 일부러 캡처하려고 저렇게 하면 엄청나게 힘드셨을 텐데. 늘어나는 장면이 연출되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던지 아니면은 치즈를 이렇게 드라이 같은 거를 하면은 녹잖아요. 늘어나는 거를. 와, 일이다 일. 완전 일이네. 그 정성이. 피자뿐만 아니라 와이프는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일상이 다 블로그 후기가 소재가 되는 거예요. 퇴근해서 와서 저는 막 배고파 먹고 싶다 하는데 사진 찍고 먹어야지. 사진부터 먼저 찍고. 사진을 먼저 찍어야지 뭐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요, 블로그를 시작한 건 결혼하고 나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네네.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블로그 하니까 이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 진짜 제일 황당할 때는 언제였어요? 제일 황당할 때. 제가 한 번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마칠 때가 됐는데 네. 문자로 와이프가 메론 빙수가 먹고 싶대요. 메론 빙수? 간단하게 뭐 얼음 이렇게 갈아서 그 위에 메론 잘라서 올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자, 벌써 찍을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봤는데 사진을 찍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여기 마지막에 데코레이션 할 플립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립 퇴근하고 이제 한 10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플립을 찾으려고 집 앞 화단에 핸드폰 사진 그 청아지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찾아서 딱 갖다 줬어요. 그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이렇게 플립을 예쁘게 올려가지고 막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저거예요? 저거요? 10시 넘어서 진짜 대박이다. 근데 플립이 있고 없고가 중요해. 정말 잘 구해오셨네. 아, 근데 저게 잡초인지 도포인지도 몰라요. 도포일 수도 있어. 근데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진짜. 처음에는 취미였어요. 정말 취미여서 가볍게 뭐 아기 사진 올리고 뭐 일상 가볍게 뭐 몇 개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업체나 뭐 이런 데 협찬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오죠. 네,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취미가 더 이상 취미가 아닌 거예요. 직업이 되고 직업처럼. 알겠습니다. 일단 아내를 만나서 왜 그러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예, 블로그 좋아하는 아내 어디 계세요? 찍어 아내 찍어. 예, 아이고, 아이고. 애기가 너무 예쁘죠? 예, 반갑습니다. 예. 애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취미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물건을 후기 좀 올려주세요 이런다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네. 예. 예, 단답형으로만 대답해주지 마시고 돈벌이를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이렇게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애들 사진이나 그래 가만히 있어. 아유 귀여워. 애들 사진이나 니네 뭐야? 계속 그러면 좀 이따 작가 언니가 데리고 나간다. 나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 잘 버텨야 돼, 얘들아. 나가면 매운 음식이 있어, 먹게 될 거야. 아니, 그러죠, 예. 그러죠. 제 블로그를 보신 업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 이게 일상이죠 뭐. 예. 엄마는 축에도 안 묶여요 선수들 네, 앞에서. 네, 저는 뭐 이런 물건을 써보고 올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들어오면 그냥 우리 가족한테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만 이제 리뷰를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냥 취미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표정이 너무. 네. 아니 얘가 얼마나 엄마가 블로그를 찍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애기 이름이 뭐예요? 예린이요. 예리 사진 찍자. 사진. 사진 하나, 둘, 셋. 차카, 차카. 하나. 자,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차카, 차카. 자, 이쁜지 이쪽으로 귀여운지 하나, 둘, 셋. 와, 다양해. 그대로 멈춰라. 많이 해봤어, 많이 해봤어. 왔다. 네, 왔다. 언니들하고 놀고 있어. 예린이 엄마, 예, 빨리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예린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이걸로 돈벌이가 좀 되긴 해요? 소정의 원고료를 받긴 하지만. 아, 그럼 그동안 어떤 협찬분들을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과일이나 뭐 통조림이나 식재료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하고요. 제습기나 세탁기, 냉장고. 오, 많이 받으신다. 오, 많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럼 막 협찬분 받은 게 신나갖고 막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얘가 열이 나가지고 새벽에 진짜 막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니까 뭐 열 내리는 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된 육아 정보들을 올린 적이 있고 출산하고 우울증 같은 것도 왔는데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하고 소통을 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좋아졌다. 그런 네, 우울증 같은 것도 없어져서 저는 되게 즐겁고 좋거든요. 좋은 효과를 네, 좋은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남편만 갑자기? 남편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아니 갑자기 아내 얘기를 듣고 남편이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건 아니에요. 한 번은 이제 가족들끼리 저희 아버님 댁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자. 왔어요. 치킨이 왔어요. 설마 우리가 생각한 그거 아니죠? 시어머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죠. 근데 열고 아버님이 이제 그 닭다리 좋아하세요. 잡았는데 아버님 잠시만요. 이거 사진 좀 찍고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왜 그러셨어? 아니 뭐라고 안 하세요? 시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이거는 저도 되게 억울한데요. 예, 뭐가요? 신랑이 먼저 주문해줘서 평소 찍는 거 절반 정도만 찍었거든요. 한 30장 정도만. 30장 정도가 네. 절반이에요? 신랑이 갑자기 카메라를 잡더니 자기가 더 찍어주겠다고 오히려. 그렇지, 빨리 끝나니까. 빨리 끝나니까. 찍어줬거든요. 내가 찍어서 빨리 끝나지.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아, 내가 할게 그냥. 아버님 표정은 진짜 어때서 솔직히? 그냥 이런 아무 표정. 아내는 지금 딱 블로그만 다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은요, 블로그만 없다면 진짜 가장 맛있을 때 먹고 싶은 음식 뭐 있어요? 정말 와이프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탱탱 불어버린 라면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안 한다 그러면은 아니 근데 라면을 끓일 때마다 찍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은 사진은 매번 안 찍을 다른 라면을 아 매번 다른 라면을 뭐 치즈 한번 넣고 요즘에 많이 드신다 뭐 파 넣고 찍고 뭐 짜장라면도 찍고 라면 종류 그렇게만 몰랐어요. 아니 그래서 이 남편의 심정이 여러분들 못 느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치킨을 시켰어요.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재연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재연 한번. 우리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정찬우 씨가 남편 역할을 한번 해줘 보세요. 예. 네.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내분 나오세요. 집에 사는 것처럼. 뭘 들고 나오세요? 예. 들고 나오시는데? 항상 음식 예쁘게 찍으려고 이렇게. 자, 남편 앉아 있어요. 예. 자, 남편이 어떤 입장인지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아, 예, 맛있게 드시죠. 예. 아, 맛있겠다. 우리 애기들, 애기들. 아니 일단 봉투채로 찍고 아니 좀 아니 좀 먹 자 찍었으면 먹자 이제 자, 아니 좀 먹자 그럼 먹자 자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이거 따라서 빨리 먹어야 돼요 안 돼요 하나 둘 셋 찍고 예 이제 먹읍시다 자 이제 먹자 자, 예 콜라도 찍고 콜라를 왜 찍어? 어떤 콜라가 없는지 궁금하니까 콜라가 콜라지 아니에요 그리고 찍고 자 찍어 딱게 하나 둘 셋 나는 뭐 것도 그래 찍어. 그런 거 좋아 하나 둘 셋 이런 거 그런 거 좋대요 이런 거 좋아 자 이제 먹는다 이제 딴딴딴딴딴딴딴딴 자 먹자 먹자 안돼 어머 하나 봐 와 족발 구웠다 절대 안 줄 거야 전 헤어지겠습니다. 아, 결정하셨군요. 아반기 못 먹는다. 하나, 둘, 셋, 찍고 이제 됐죠? 이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각도에서 찍어야 되니까. 저기 근데 진짜 근데 사진 작가 수준으로 실력이 네. 원래 이거 사실은 남편 역할을 이게, 맡은 정찬우 씨 힘들어요 지금. 근데 실생활에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진짜. 여러분 이거 뜨거울 때 뭐 다 찍었어. 아니 이제 그만 그만 찍어. 아니 이제 아몬드 뿌려져 있으니까 아몬드 뿌려져 있는 거 클로즈업에서. 아몬드 클로즈업. 아, 냄새 진짜. 다음부터 치킨집에 아몬드 뿌려오지 말라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좀 시간을 좀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 언제 먹어요? 뭐래 또? 이제 닭다리를 들어야 되는데 닭다리 좀 들어주세요. 들어달라고? 닭다리 사이즈랑 모양이랑 안 돼요 지금은 남자 먹고 찍어야 돼요. 얼굴이 나오면 안 돼. 인물이 나오면 안 돼. 아 인물이 나오면 안 돼. 아니 각도는 좀 이렇게 잘 보이게. 아, 실제로 이래요? 아몬드가 잘 보이게. 아우,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이제. 아우, 힘드네요. 에휴, 라면이나 끓여먹자! 에이씨! 라면도 찍을 거야, 기다려. 아, 나, 에이씨!
얘들아 내가 한 박스 또 사왔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야, 이거 우리 뭐 진짜? 뭐 깔아? 깔아? 와, 세팅을 하는구나. 아, 테이블 뽀. 여기다 이거 남편은 뭐 하고 있어, 이럴 때? 도와주는 거지. 얼 도와줘야지. 아까 진짜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되네. 맞아요, 빨리빨리 먹어야 되니까. 치킨을 닭다리 하나, 날개 하나. 닭다리 하나. 뭐 찍는 수준이다. 날개 하나. 진짜 광고 세팅이야. 그렇죠. 퍽퍽살도 올려주세요. 퍽퍽살? 네. 너무 많이 잘 들어 지금 옆에서 남편이. 남편 역할을. 그러니까 남편 역할 너무 잘해 지금. 퍽퍽살이요? 남편! 아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남편! 아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가운데로 딱 들어와야 돼요. 닦아야 돼. 네 이거 닦아야 돼. 아 묻었어. 나 이혼할래. 나 이거. 남편이 남미 같지 않아? 근데 진짜 좀 힘들겠네요. 아이고. 아니 먹는 거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맛있을 때 그때 딱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남편의 심정을 좀 알겠고 그래서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라면. 꺼들한 거. 라면이요. 네. 소원 풀어드릴게요. 라면 정말. 바로 끓였어요. 정말요? 자, 아유. 안 찍고 안 찍고. 아래 모두게 해야지. 아, 안 해보면 이거는 불륜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요? 이거는 남편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끓였어요, 옆에서. 와. 자, 꼬들꼬들한 라면. 와, 예. 감동이다, 감동. 감동. 아니, 라면 나오면 이렇게 밥벌이 나올 줄이야. 와, 대박이다. 엄청 많이. 정말 먹어도 돼요? 자, 남편을 위해! 라면! 아무도 안 찍어, 마음대로 봐봐요. 봐봐요. 봐봐. 남편을 위하여. 이런 거 처음이죠? 만큼 먹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와, 꼬들꼬들하죠? 응. 좋아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오, 여기 청양 고추 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네? 성공. 천천히. 아이고야. 아니, 정말 울지 마. 한번 먹어봐도 돼요? 역시 이 형자, 우리. 아 맛있겠다. 꼬들꼬들해.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지금 찍고 싶어요? 네. 아니면 남편이 챙피해요? 예, 아우 남편 꼬들꼬들한 라면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맛있어요. 평소에도 그냥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그 아내의 가족들도 함께 나오셨죠? 네. 예. 언니도 저기... 고민이세요? 동생 때문에? 동생이 친정에 올 때가 있는데 그냥 산책으로 시냇가를 자주 가요. 경치 좀 찍고 또 애들 그냥 뛰어다니는 거 보고 찍고 또 찍을 수 있는 또 다 찍고 계속 찍고 있어요. 찍고. 그래서 제가 너무 동생이 사진을 찍으니까 너 도대체 하루에 사진을 얼마나 찍는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카메라를 산 지 1년 반이 됐는데 11만 장을 찍었대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00장이 좀 넘게 찍었더라고요. 음식은 양이. 200장. 네, 정말 사진 열심히 찍는 동생을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조금 한숨이 나오려고 하기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사실 좀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하고 안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지금 앉았거든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좀 질문 좀 해보죠. 예, 예. 네.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남자분이 계시네. 왜 이해가 돼요? 저것도 노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메론 빙수에서도 플립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차이가 혹시 블로그 하세요? 네, 사진 찍고 글 쓰는 거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음식보다는 여행 가서 여행? 네, 여행지? 아니, 그런 건 너무 이해하죠. 여행 가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 그죠, 남편? 여행은 추억이 되지만 라면이 추억이 될 순 없잖아요. 그럼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같이 먹었던 라면 하나도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내는 진짜 말 안 한 것 중에 제일 힘든 건 또 있어요? 와이프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예, 예. 네, 그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살이 20kg가 됐어요. 한 번은 와이프가 무슨 짜장라면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트 모양의 계란을 올리고 싶대요. 그래서 하트 모양의 계란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접시에 탁 하고 또 두 번째를 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계속 먹고 다 먹었고 먹다 보면 살이 20kg가 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 사장님이 외국 분이신데 점점 쪄서 20kg 되니까 뭐 자네는 우리 회사 생활이 뭐 편한가 뭐 편한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편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눈도 되게 의식하게 되고 저는 제 블로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신랑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같이 먹고 나면 무조건 누워요. 그러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자 마지막으로 네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여보 첫째 딸 예린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 외에 나한테 처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와서 사진 찍고 먹어야지 사진 찍고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이런 말을 그렇지. 아빠한테 와서 하는 걸까라고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만약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그렇게 와이프가 입이 닳도록 말하는 초콜릿 복근을 제가 만들어서 그 카메라의 모델이 되어주고 싶네요. 미친 거 아니야? 나 지금. 예, 1입니다. 1입니다. 1이에요. 130표. 1이에요. 자, 우리 하춘호 선생님부터 가겠습니다. 네. 고민이도 아니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와. 네. 저도 태견이 형 의견이랑 진짜. 네, 저도 고민인데. 일단 정말 직업을 그쪽으로 아예 완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파워블로거가 되세요. 파워블로거가 되셔서 되세요. 진짜 이제 평소 가족끼리 그냥 밥 먹을 때 시켜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다른 시간에 개인 시간에 이제 찍어서 올리면 제가 봤을 땐 더 화목한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취미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좀 무등간하다. 네, 예.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아내께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여보 나는 블로그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여보만 조금 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면 우리 가족이 다 즐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원점으로. 100표 이상 안 나오면 그대로 하겠지만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걸 누구 전에 얘기해줘. 네 나온다면 네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표 이상 나오면 줄여보겠다. 예.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100표 이상이 나와야 이건 고민이다라고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자 찍어 올리는 여자 몇 표로 나왔을까요? 보여주세요. 101표 아니야? 101표? 100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가 사연이 새로운 1승을 차지합니다. 100만 원 선물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